안녕하십니까. 벌써 이제 두 주차가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는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를 봤어요.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하는 걸 공부했죠. 그러면 자격 취득했습니다. 자격 취득했지만 바로 중개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중개업을 하려면 별도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해야 돼요. 그 개설 등록을 해야지만 개업 공인중개사로 인정하는데 이 등록하는 내용을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30일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재 31쪽 제3장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제2장이 되네요. 제2장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줄여서는 이제 중개업 등록이라고 하고 더 줄이면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및 등록 등의 결격 사유. 결격 사유라는 것은 중개업무에 종사할 자격이 없는 사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등록이라는 것은 결국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것을 말하죠. 줄여서는 개공. 왜냐면 용어의 정의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등록한 자를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기 때문에 등록이란 말이나 개공이 되었다는 말이나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격 사유란 중개업에 종사할 자격이 없는 사유를 말합니다. 결은 흠결을 줄인 말이에요. 그래서 중개업무에 종사할 자격이 없는 사유, 줄여서는 결격 사유. 어떤 사람이 등록도 할수 없고 중개업에 취직도 할수 없는, 즉 중개업계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냐? 예를 들면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 또는 안정치산자 이런 사람들이 해당되죠. 미성년자 만 19세 안된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금치산자는 완전히 또라이가 된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한정치산자는 또라이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공인중개사 시험을 볼수 없는 사람은 두 사람. 첫 번째는 시험에서 무효 처분 받은 사람, 5년간 시험 못 본다.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했지만 나중에 자격 취소가 되면 3년간 시험 못 본다. 이와 같은 두 사람을 빼 나머지 사람은 내국인, 외국인,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상관없이 다 공인중개사는 될 수가 있다. 이게 합격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 앞발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섭 능력도 없어요. 흥정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잘못했다 하더라도 중개를 잘못했어도 책임을 안 져.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중개를 맡길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사람이 아닌 거, 즉 책임도 지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중개업계 종사할 수 없고, 미성년자는 성년되면 중개업계 들어와라.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는 생또라이 또라이인데, 또 이와 같은 선고를 금치산자라는 선고, 한정치산자라는 선고를 법원이에요. 법원이 금치산 선고, 한정치산 선고한 이 선고를 취소하는 선고할 때까지는 중개업계는 들어올 수가 없다 이거죠. 또한 파산자도 중개업계 들어올 수 없어요. 파산자는 알거지요. 법원에서 완전히 파산자라고 판결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정규직업도 갈수 없고 사업자가 될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용직만 할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급여소득자라든가 또는 사업자가 될수 없으니 중개업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파산자는 법원에서 파산 선고했잖아요. 이를 복권한다는 복권 결정을 별도로 하면은 그때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전과자, 쉽게 해서 징역형이나 금고형 등형 선고를 받고서 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바로 중개업에 종사하지 못해요. 만약에 바로 중개업에 종사시킨다면은 매수인이 계약서에 도장 안 찍으면은 협박해서 계약서에 강제로 찍게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교도소에서 석방되고서 3년 지날 때까지는 중개업계에 들어오지 말라라고 이렇게 쭉 해놨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을 등록 등 결격사유자라고 하고, 이분들도 공인중개사 자격은 취득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는 성년될 때까지, 금치산자는 금치산에 대한 취소 선고받을 때까지, 한정치산자는 한정치산 선고받은 게 취소되는 취소소득을 받을 때까지, 파산자는 복권될 때까지, 전과자는 석방되고 3년 지날 때까지는 중개업계에 들어오지 말라 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결격사유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큰 제목의 틀에서 뜻은 알아뒀죠. 그래서 등록은 개공이 되는 것, 결격사유는 중개업계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유, 이렇게 봤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1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라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1절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중개사무소를 개설했다, 즉 오픈했다 이거죠. 그게 바로 개설이고, 등록했다,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기로 국가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중개사무소를 오픈했다. 이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라고 하고 줄여서는 등록, 이렇게 줄여서는 등록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 등록이라는 게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한번 책에 있으니까 한번 개념을 읽어보겠습니다. 등록이란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행정관청에 비치되어 있는 공적장부에 기록을 하고 이 기재한 내용을 국가가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쉽게는 여러분이 애를 낳았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애가 여러분 아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겠지. 그렇지만 이 아이가 여러분의 아이라는 것을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출생신고해야 돼. 그럼 출생신고를 받은 동주민센터에서는 출생신고 접수대장이라는 장부가 있어요. 이 국가가 만든 장부를 공적장부, 줄여서는 공부라고 해요. 이 출생신고 접수대장에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아버지 누구, 어머니 누구, 요 사이에서 어느 병원에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출생했습니다라는 사실을 기록을 해요. 그럼 이와 같은 기록한 순간부터는 이 아이가 이 두 사람 사이의 나인, 요 두 사람 사이의 아이라는 것을 국가가 인정을 해준다 이거죠. 이게 바로 이제 등록이란 뜻인데, 그러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라는 건 뭐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등록을 해달라고 국가기관에 신청을 했더니 국가기관이 갖고 있는 장부가 있어요. 그 장부 이름이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이라는 장부가 있는데 등록대장이라는 장부에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누가 어느 지역에 있는 건물에다가 중개사무소를 차렸다라고 기록을 해요. 기록한 순간부터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개공이 됐다는 것을 국가가 공적으로 증명해준다 그 말이죠. 결국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란 개공이 되었다는 것을 국가가 공적으로 인정해주는 거, 이를 우리는 등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적법한 중개업의 요건, 그건 무슨 말이냐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업을 하고자 하려면 먼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런 규정을 줬어요. 그러면 중개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등록을 해야지만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다, 이렇게 법에 규정을 해놨다 이거예요. 그럼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게 되면 이것도 중개업은 중개업이지만 이건 무슨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무등록 중개업을 한 사람은 처벌을 해요. 즉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 처벌한다 이거예요. 결국 등록을 하는 이유는 왜 등록을 하느냐? 공인중개사법의 법 구조에 중개업을 하려면은 먼저 등록부터 하세요 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법을 지키려고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법을 지키기 위해서 등록을 한 것이다. 그게 바로 등록은 적법한 중개업을 하기 위한 요건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중개업 등록의 목적은 왜 목적에 등록을 했냐, 법에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부터 하라 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고 법을 지키려고 등록을 했다 그 말입니다. 네. 근데 주의할 것은 등록을 한 사람이 중개업을 했어요. 등록을 한 사람이, 등록을 한 사람은 개공이죠. 개공이 중개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 계약, 즉 거래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등을 우리는 거래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 거래 계약의 효력은 유효한 거예요. 왜냐면 거래 계약은 거래 당사자가 서로 의사 표시가 합치되면 그 계약은 성립되고 계약의 효력은 있기 때문이죠. 근데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중개업을 했어요. 즉 무등록 중개업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무등록 중개업을 한 사람은 처벌은 받지요. 그렇지만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를 했더니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이와 같이 거래계약을 체결했어요. 하더라도 그 거래계약 효력은 효력이 있다 이거 유효예요. 왜냐면 거래계약은 거래 당사자가 서로 합의만 되면 계약은 성립되고 계약의 효력은 인정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등록을 하고서 중개업을 했더니 등록한 중개업을 한 사람의 중개로 거래가 이루어져서도 계약은 유효.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중개하여 거래가 이루어져서도 그 거래 계약의 효력은 유효. 단지 등록을 한 사람은 처벌 안 받고 무등록 중개업을 한 사람은 처벌만 받는다 뜻이에요. 예. 이해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3번 등록 신청자 및 등록관청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누구한테 등록을 하는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등록신청인, 신청인을 등록신청자, 놈자자가 똑같은 거예요. 누가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누구한테 등록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는지, 등록을 해주는 관청은 누구인지 요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록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법에 제한돼 있어요. 공인중개사법 봤더니
공인중개사법 구조 2항에 공인중개사 가르고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 가로 닫고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러면 가로를 먼저 읽으면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한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이랬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문장을 완전히 반대로 바꿔봐요. 여기서 공인중개사 가르고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 다음에 또는의 반대가 뭐예요? 및. 또는은 둘 중에 하나 뭐 이거죠. 근데 및을 하면 다. 그러니까 또는의 반대말을 및이 되겠고요. 법인이 아닌 자를 갖다가 법인인 자로 바꾸고 그 다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를 갖다가 있다라고 완전히 바꾸면은 문장이 똑같이 돼요. 즉 가로부터 읽어보면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한 공인중개사 및 법인인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결국 누가 등록 신청할 수 있냐?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한 공인중개사 및 법인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예, 예. 자, 그렇다면, 그 밑에 참고적으로 보면, 공인중개사 중에서도 모든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격만 취득했을 뿐 전연중 기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자격증 썩혀먹고 있는 공인중개사만 등록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참고에 나와 있어요. 아, 읽어봤더니 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이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였거나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데 이미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이 되었다든가 하면 이런 사람은 등록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밑에 또 밑에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제한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등록되어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또 등록을 할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이중 등록 제한이라는 뜻이고 이중 소속이라는 것은 한 장 넘어가면 나와요. 교재 32쪽.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이중 소속 제한이 돼 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 가를 다음에 등자가 나와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란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을 즉 중개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일컬어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하는데 이 같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 될 수가 없다. 즉 이미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그 중개사무소 한 사무소에만 속하여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이중으로 근무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이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 자격 있는 모든 사람이 등록을 또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등록되어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즉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라면 공인중개사 자격은 있지만 이미 등록되어 있죠. 그 사람은 이중으로 또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등록할 수 없고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지만 이미 중개업소에 소속을 하고 있다면 그 소속 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돼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자기 사무소를 또 차린다면 다른 개공의 사무소에도 속하고 자기 사무소에도 속하고 이중 소속되잖아요. 이중 소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이거나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할 수가 없다. 결국은 등록을 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란 자격만 취득했을 뿐 전혀 자격증을 썩혀 사용하지 않고 썩혀 먹고 있는 그냥 자격만 있는 그러한 공인중개사가 등록할 수 있다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도 등록할 수 있는데 법인은 것은 등기가 되어 있는 단체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민법 시간에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사람은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누죠. 그렇죠? 사람은 사람인 자예요. 사람은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온다. 그럼 사람은 자연인하면 자연적으로 사람 된 거예요. 누구예요? 자연인. 자동적으로 사람이 된 게 있다.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하면 출생한 순간 자동적으로 사람 되죠? 예. 근데 자동적으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은 그때서야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요건을 갖추면 사람으로 인정하냐? 법에서는 일정한 모임이나 단체에 대해서 별도로 그 모임 단체에 대해 등기를 하면 그때부터는 사람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러면 사람은 자동적으로 사람이 된 자연인과 일정한 모임이나 단체를 만들어서 그 모임 단체에 대해서 등기를 함으로써 사람이 된 사람 이렇게 자연인 법인 두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자연인, 법인 다 포함되는데 자연인 중에서 모든 자연인이 다 등록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연인 중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연인 그 중에서도 자격만 취득했을 뿐 전혀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고 자격증을 섞여먹고 있는 그러한 자연인에 해당되는 공인중개사가 등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법인도 등록을 할 수 있는데 법인이라는 것은 등기가 되어 있는 그런 모임단체를 법인이라고 합니다. 네. 아, 그렇다면 소속 공인중개사도 등록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도 등록을 신청할 수는 없고 놀고 있는 공인중개사이거나 또는 법인만 등록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한 장 넘어가면 이제 32쪽 잠깐 32쪽 넘어갔죠. 그럼 또 등록관청이 나와요. 그러면 등록을 해주는 관청을 등록관청인데 누가 등록관청이 되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중개사무소인데 이때 중개사무소 가로 열고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 즉 중개사무소는 건물인데요. 중개사무소라는 건물을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이나 또는 군수나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해놨어요. 근데 여기서 시장 해놓고 가로 내용이 있네요. 가로 열고 시장 다음에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가로 닫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누구한테 하느냐. 등록관청이 하는데 등록관청이란 중개사무소라는 건물이 건물을 두려는 지역이 소재하는 시장에게 또는 군수에게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된다 해놨는데 이때 시장, 군수, 구청장을 우리는 시군구청장 앞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시군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군구청장이라 표현해요. 근데 시장이 등록관청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시에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서만 시장이 등록관청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어느 시에 구가 설치됐다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가 경기도에 보면은 경기도 여기는 서울이죠. 근데 경기도라는 데가 있어요. 경기도 화성시라고 들어봤나요? 네. 예, 예. 화성시. 화성시 하면 뭐로 유명한가요? 연쇄 살인사건. 그 다음에 화성시에는 구가 없어요. 구가 없고 무슨 면 무슨 동 이렇게 되세요. 그래서 서신면이라고 할까요? 그럼 서신동이라고 할까요? 서신면 제불이라는 지역에 있는 건물에 제불이 200번지에 있는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두겠다 하면은 누가 등록관청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화성시장이 등록관청이 되는 거예요. 그럼 화성시에는 구가 없으니까 화성시장이 등록관청이 되는 거죠. 네. 군 지역에 사무소를 둔다. 예를 들면 경기도 가평군. 가평군이라고 들어봤어요? 예, 예, 예. 경기도 가평군. 뭐 청평면. 청평 대성리 아시나요? 예, 예. 뭐 무슨 무슨 몇 번지 건물에다 사무소 두겠다면은 누가 등록관청이 되는 거예요? 가평군수가 등록관청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구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사무소를 두면 전부 다가 구청장이 됩니다. 근데 구는 서울특별시 안에도 구가 있죠.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초구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각 광역시에도 구가 있죠. 예. 서울특별시 또는 광역시 내에 설치된 구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무슨 무슨 동 몇 번지 건물에다가 사무소 두겠다 하면은 누가 등록관청이 된다는 거예요? 서초구청장. 왜는 서울시장이 등록관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시 지역에 구가 설치되면 시장이 등록관청이 아니라 구청장이 등록관청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네. 예.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이번엔 광역시로 한번 해볼까요? 만일 뭐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뭐 무슨 동에 있는 건물로 사무소 두겠다 하면 누가 등록관청? 해운대 구청장. 부산시라는 시에는 구가 있으니까 이때는 구청장이 등록관청 된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지역에도 구가 설치된 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이냐. 경기도도 볼게요. 경기도. 예? 성남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성남시. 분당구라고 할게요. 분당구 무슨 동에 있는 건물 몇 번지 건물에다가 중개사무소 두겠다 하면은
성남시라는 시에는 구가 있죠. 그러면 시장인 성남시장이 등록관청이 될 수가 없어요. 아까 시장이 등록관청이 되려면 그 시에 구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장이 등록관청 된다 그랬죠. 결국 성남시장이 아니라 누가 등록관청 되는 거예요? 분당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어느 시 지역에 구가 설치됐다면 무조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예예. 자 그러면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자연인 중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지만 전혀 자격증을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공인중개사와 또한 법인도 등록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재 32쪽 4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려면 공인중개사건 법인이건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되는데 등록이 된다는 게 개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개공이 되는 그 과정을 제가 한번 나다 쓰겠습니다. 자, 이거 지울게요. 예. 자, 그러면은 그럼 어디가 등록관청이 되는지는 이제 설명드렸고 그렇다면은 등록이 되는 과정을 제가 한번 볼게요. 등록이 되는 과정은 개공이 되는 과정을 등록되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등록이 되는 과정은 일정한 먼저 등록 기준을 갖춰야 돼요.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등록 신청인이 즉 신청자가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등록하기 전에 먼저 요러요러한 것을 미리 갖춰놔야 된다 이거죠. 요런 등록 기준을 갖춰야지만 등록해달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등록관청에다가 저를 개공으로 만들어주세요라고 등록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럼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등록 신청을 받고 나서 7일 동안 등록 신청한 사람이 과연 등록 기준을 갖췄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 보는 거죠. 확인해 보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등록을 해줘요. 등록을 해주는 것을 우리는 등록관청은 뭘 해주느냐? 등록을 해준다. 등록해주는 것을 등록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등록해주는 걸 등록처분이라고 하는데 등록처분되면 그때서야 개공이 되는 거죠. 이때서야 개공으로 인정되는 거죠. 그러면 개공이 됐으면 바로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됐다 해서 바로 업무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하기 전에 뭘 해야 될 게 있어요. 보험도 가입해야 돼. 왜냐면 중개업하다가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배상할 돈이 없어. 배상할 돈이 없으니까 배째라 이러면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록을 한 개공은 업무하기 전에 먼저 보험을 가입해서 등록관청에 저 보험 가입했습니다 라고 별도로 또 신고해야 돼. 그래야지만 그때서야 등록증을 그때서 줘요. 그럼 등록증을 사무소에 걸어놓고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 중에서 등록신청자가 먼저 갖춰야 될 등록기준이 뭔지 이걸 볼 거예요. 그럼 등록신청자는 공인중개사도 등록할 수 있고 법인도 등록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등록하기 전에 먼저 어떤 거를 갖춰야 되고 또한 법인은 등록신청하기 전에 어떤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는지 이거를 하나하나 정리합니다. 봤더니 등록을 신청하는 이 공인중개사는 놀고 있는 공인중개사예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먼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대. 실무교육을 미리 이수할 것. 실무교육이라는 것은 실제 중개 업무하면서 꼭 알아둬야 될 내용이에요. 즉 법률 지식도 배우고 거래 당사자를 설득시키는 요령도 배우고 중개업에 대한 경영 실무도 배우는 실제 중개 업무하면서 꼭 알아둬야 될 법률 지식과 경영 실무를 배우는 것이 바로 실무교육인데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된대요. 물론 실무수습도 포함해서 받아야 한다. 실무수습을 포함하여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했지만 지금 현재는 실무수습을 어디에서 며칠간 받을지는 전혀 법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그냥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될 거예요. 지금 현재는 실무교육은 28시간에서 32시간 정도 배우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한 나흘 동안 실무교육하고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다음에 등록하려면 먼저 실무교육을 받으러 가야 돼요. 한 나흘간 12만 원 정도의 교육비를 냅니다. 교육비를 내고 공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12만 원 교육비 내가지고 실무교육을 받으러 가요. 실무교육은 각 구마다 하나씩은 대부분 있는데 대부분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봉천동에 실무교육 이수하는 교육장이 있어요. 거기서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실무교육 한 나흘간 받고 그럼 끝나면은 실무교육 이수증을 줘요. 실무교육을 수료했다라는 증명서 주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되냐. 등록을 신청하는 이 공인중개사는 미리 중개사무소라는 건물을 확보해야 돼요.
나중에 중개업을 하려면 거래 당사자를 설득시키고 계약서를 써서 주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죠. 그래서 중개사무소라는 건물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개사무소 건물은 어떤 건물이 되냐? 이 중개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로 확보해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로 중개사무소를 확보해라 이게. 그럼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건물을 짓기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어요. 건축허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건물이 완공됐어요. 건물이 완공되면은 시군구에서는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줍니다.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줘야지만 그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지만 건물이 내 거라고 보존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 하려면 먼저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건축물 대장이 누가 만드느냐? 시군구에서 만들어줘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진 그러한 적법한 건물로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건물이 완공됐다 하더라도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 아니라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요거는 등록 신청할 수 없어요.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란 말은 임시로 설치된 가짜가 임시 가짜예요. 임시로 설치된 건축물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어느 지역에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데 그 아파트 내부 구조가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견본한 견본주택에 불과하죠. 그 모델하우스에서 실제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델하우스는 그 나중에 뭐 2년 정도 지나면 그 아파트가 완공되는 그 안에 내부 구조가 이런 거니까 샘플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로 확보하면 등록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참고적으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됐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 허가 받아서 건물이 완공되어 시군구에서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준 건물이라 그랬죠. 근데 아직 건물이 완공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에 아직 기재가 되기 전에 건물이 있어요. 아직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왜 안 만들었어요?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에 건물이 있어요.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일부분은 완공됐어요. 예를 들면 20층짜리인데 1, 2, 3층은 완공됐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 20층까지 다 완공이 되지만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는데 그거 다 만들어지려면 앞으로도 한 1년, 2년 더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1, 2, 3층 같은 경우는 이미 완공된 건 미리 사용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건물이 있어요. 이게 바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이지만 준공검사를 받았거나 또는 사용 승인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건물 이런 경우는 미리 사용해도 된다 이거예요. 이런 건물로 확보해도 등록을 해주겠다 이거예요. 이때 확보하는 방법은 등록 신청하는 공인중개사 이름이 A라 가정할게요. A 자기 소유 건물로 확보해도 돼요. 내 건물로. 또는 남의 건물을 빌려도 돼. 남의 건물을 빌리는 방법이 전세가 있고 임차도 있고 사용대차 등도 있어요. 그럼 전세라는 것은 남의 건물을 빌리고 전세금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의 건물 등기부에 내가 전세권자라고 전세권 등기가 돼 있는 것을 우린 전세라고 해요. 임차라는 것은 남의 건물을 빌렸는데 대가를 준 건 똑같아. 근데 그 남의 건물 등기부에 전세라고 표시 등기가 안 되면은 전부 다 전세가 되는 거예요. 그냥 너 어떻게 사냐? 나 전세 사는데. 그럼 너 전세권 등기는 안 했는데 그러면 임차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공짜로 빌려도 돼요. 공짜로 빌리는 것을 우리는 사용대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 임차, 사용대차 그 밖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남의 건물을 빌려도 된다 이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도 등록을 할 수 있어요. 법인도 등록을 할 수 있는데 법인은 등록하려면 어떤 기준을 갖춰야 되는지 요거를 공부합니다. 자, 그러면 법인이 갖춰야 될 등록 기준도 여러분 책에 있어요. 그러면 법인이 갖춰야 될 등록 기준 다섯 가지가 있는데 요 다섯 가지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법인은 어떤 기준을 갖춰야 되는지 요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법인이 갖춰야 될 등록 기준은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이 법인은 어떤 법인이 되냐? 일단 상법상 회사 법담의 상자들은 상법에 규정된 그 말이에요. 상법에 규정된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1호에 따른 협동조합에 해당하는 법인이 돼요. 그런데 협동조합과 유사한 조합이 있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이세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그래서 이 법인은 상법상 회사인 법인이거나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규정된 협동조합에 해당되는 법인인데 자본금도 각각 5천만 원 이상의 법인이어야 한다.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인 법인. 그러면 이 법인이라는 것은 등기가 된 단체가 다 법인인데 등기가 된 단체라 해서 전부 다가 중기업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 중에서도 상법에 규정된 회사에 해당하는 법인체이거나 또는 협동조합에 해당되는 그러한 법인체만 등록할 수 있고 상법상 회사이건 협동조합에 해당되는 법인체건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지만 등록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상법상 회사라는 게 뭐냐? 상법상 회사라는 것은 네 다섯 가지가 상법에 규정되고 있어요. 주식회사, 그 다음에 유한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그 다음에 유한책임회사 이렇게 총 다섯 가지 회사가 상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럼 이 다섯 가지 회사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는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그냥 상법에 규정된 회사는 이 다섯 가지가 있다라고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주식회사라는 것은 주식을 발행해. 그럼 주식을 사. 일반인이 주식을 사. 그럼 주식을 산 사람을 주주라고 해요. 그럼 주식을 샀으니까 이제 돈이 있겠죠. 그 회사는. 그 주식을 샀으니까 그 주주가 낸 그 돈을 갖고 회사를 운영해. 회사 운영하고 이득이 나면 이득은 주주들에게 그 주식 산 사람들의 그 금액에 비례해서 이득을 배당해 주는 회사. 이를 주식회사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저는 돈은 많은데 회사를 운영할 능력은 없어. 근데 이분은 돈은 없지만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실력이 있어. 그리고 이분이 회사를 만들어 갖고 주식을 만들어. 주식을 사면 한 주당 얼마다. 그러면 내가 주식을 사. 그럼 나는 주주가 되는 거야. 그럼 내 대신 이분이 회사를 운영해. 그리고 이득이 남아. 그럼 이득을 이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회사. 이를 우리는 주식회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유한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유한책임회사 이렇게 또 다른 네 가지 회사 또 있어요. 이거는 돈을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같이 회사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네 명이라고 하지 않게요. 저. 내가 한 천만 원 낼게. 우리 친구분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그냥 끝자만 얘기해봐. 숙이라는 분도 한 천만 원 내. 또 이분은 얼마? 인? 희. 희라는 분도 한 3천만 원 내. 어우 돈 더 많네. 이분은 마지막 희. 이 돈 더블 희도 한 천만 원 내요. 그러면 우리 세 명은 천만 원. 이분은 한 3천만 원. 한 6천만 원 되죠. 그래서 이 회사를 같이 운영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회사를 같이 운영하고 이득이 생기잖아요. 이득이 생기면 우리가 낸 돈에 비례해서 이득을 갖는 거야. 근데 손해가 났어. 손해가 났으면 돈 낸 거에 비례해서 손해를 입는 거야. 이해됐어요? 예. 요런 회사를 유한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유한책임회사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예. 요와 같은 다섯 개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를 상법상 회사라고 하고 이런 회사인 법인이거나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규정된 협동조합에 해당하는 법인이어야 된다. 그럼 협동조합이라는 게 뭐냐?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공동으로 뭘 생산하고 공동으로 판매하여 이득을 남기는 회사. 이해됐어요? 예예. 그런 회사를 그런 법인체를 협동조합, 공동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하고 수익을 같이 나눠 갖는 법인체를 협동조합.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협동조합에 사회적 협동이 사회적이 들어가서 이거 뭐냐면은 이건 비영리 법인이에요. 비영리. 돈 벌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체가 아니라 비영리 목적. 그러니까 이제 마을 동네 사람들 뭐 일을 하는데 좀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풍악놀이를 딱 노래할 때 풍악을 쳐주면 좋아하겠지.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이 지역에 마을에 연세가 많은 노인분들이 있어요. 근데 연세가 많은 분들인데 일자리가 없어. 그런 경우에 뭐 어느 길가에 있는데 횡단보도가 있는 지역이 있으면은 거기에 좀 깃발을 쓰고서 차 다닐 때 횡단보도 이렇게 깃발 내려주고 서서 동네 사람들이라든가 애들 학교 통행할 때 사고 나지 않도록 이런 거 해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이런 건 봉사활동이죠. 쉽게 해서 우린 자원봉사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자원봉사의 모임체를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회적 협동조합은 돈 벌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할 수 없다 이게. 근데 중개업을 하는 목적은 왜 중개업을 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중개업을 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라 하더라도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에 해당되는 그런 법인체만 등록할 수 있는데, 상법상 회사건 또는 협동조합이건 자본금은 전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법인은 공인중개사법 제14조의 규정이 되어 있는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것. 공인중개사법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된다 이게요. 그럼 공인중개사법 14조에 규정된 업무가 뭐냐 했더니 바로 음영박스 돼 있죠. 박스 밑에 있잖아요. 그 밑에. 그래서 뭐가 있느냐 했더니 그 밑에 박스에 있어요. 그러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만 하세요. 이 법인이 등록이 되면 나중에 법인이 등록을 하게 되면 법인이 등록이 돼요. 등록이 되면은 개공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등록 기준 갖추어 등록관청에 등록을 신청했더니 등록을 해주면 이때부터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것이고, 법인이 등록 기준을 갖추어 등록 신청을 했더니 등록을 해주면 그때서야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데,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업무를 14조에 규정을 해놨어요. 당연히 부동산 중개업할 수 있죠? 예? 당연히 중개업을 할 수 있으니까 중개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동그라미 2번부터 쭉 나오는데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를 대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관리 대행이라는 것은 상가나 주택을 대신 관리해주고 관리비를 받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에요. 여러분 아파트 살면 아파트 여러분 거죠. 근데 직접 관리하지 않고 경비도 여러분이 직접 쓰는 게 아니라 관리 맡기죠. 그리고 관리비 주죠. 그 관리를 대신해주고 관리비를 받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을 우리는 컨설팅이라고 하는데, 이 부동산 어떻게 이용하는 게 좋겠다. 이 토지 어떻게 개발하는 게 좋겠다. 이런 컨설팅, 즉 상담해주고 상담료를 받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에 대한 경영의 기법이나 중개업에 대한 경영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돈을 받을 목적. 중개업에 대한 경영의 기법 및 경영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돈 받는 것은 프랜차이즈업이라고 해요. 프랜차이즈업을 우리는 체인점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보통 우리가 체인점 보면은 커피 전문점이라든가 빵집 같은 경우 체인점 많죠. 그런데 부동산도 체인점을 내줄 수 있다 이게. 부동산 서브 또는 부동산 114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법 개공이 아주 중개업을 잘 해놓고 그 다음에 추가로 법인의 체인을 내줄 목적으로 설립된 그런 법인. 그 다음에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분양을 대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도 가능해요. 분양 대행해서는 대신 팔아주는 거죠. 여러분들 아파트를 분양받았잖아요. 근데 분양회사가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아파트를 짓는 것은 현대건설이 짓고 분양은 예를 들어서 다른 기업체가 대신 분양해 줄 수 있어요. 이런 분양만 대신해 준다든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나 주택을 대신 분양해 주고 분양 대행료를 받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그 다음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인데요. 이사업체를 소개하거나 도배업체를 소개해주고 그 소개료를 받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도 가능해요. 이사업체를 운영한다는 게 아니라 어느 이사업체가 이사를 잘해요. 이런 거 이사업체 좋은 이사업체나 좋은 도배업체를 소개해주고 그 소개료를 받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도 등록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 이런 걸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도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럼 경매 대상 부동산이라는 것은 경매에 붙여진 부동산을 말하는데요. 채무자가 빚을 안 갚아요. 그러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빚을 안 갚으니까 법원에다 신청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내 빚을 안 갚는다. 그러니 채무자의 부동산을 법원이 강제로 팔아서 팔린 돈을 채권자에 나한테 달라고 신청을 해요. 이를 경매 신청. 경매 신청을 받은 법원에서는 부동산 소유자인 채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법원이 강제로 팔아. 강제로 팔고 그 팔린 돈을 채권자에게 주는 거. 이게 바로 경매예요. 그러면 경매 대상 부동산에서는
채무자가 빚을 안 갚아서 법원에 경매를 신청했더니 법원이 강제로 파는 부동산, 이게 바로 경매 대상 부동산이에요. 공매 대상 부동산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대부분의 공매 대상 부동산은 세금 내지 않은 체납자의 부동산을 세무서가 압류해. 압류한 다음에 세무서가 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공기업에다가 매각을 부탁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영어로는 KAMCO, 캠코라고 하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대신 팔아. 그리고 파는 돈을 세무서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돈 있으면 체납자에게도 주겠죠. 이렇지 경매나 공매에 붙여진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 분석 및 취득을 알선해줘. 권리 분석 취득이 알선해서는 이 부동산을 낙찰 받았을 때 돈을 다 내면은 소유권을 취득해. 그렇지만 여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다면 세입자를 쫓아내지 못해. 세입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자기가 살던 그 주택이 경매 나왔을 때 또는 공매 나왔을 때 임대차 기간 끝날 때까지는 살 수가 있어. 그리고 임대차 기간 끝나면 그때 이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은 이 부동산 낙찰자 있죠. 낙찰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야지만 집을 비워주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경매나 공매에 붙여진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은 전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권도 승계받았지만 전 부동산 소유자가 세입자에게 임대차 기간 끝날 때까지 살도록 보장해줘야 될 의무와 임대차 기간 끝났을 때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될 의무도 그대로 승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찰받은 부동산 돈 다 냈다 해서 소유권은 취득했지만 세입자를 쫓아내려면 이 세입자 임대차 기간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리고 세입자의 보증금을 별도로 줘야지만 너는 입주할 수 있어. 이런 것을 설명해주는 것을 권리분석 취득알선이라고 해요.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라는 것은 매수신청이라는 말인과 입찰신청이라는 말은 동일한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경매나 공매에 붙여진 부동산을 사겠습니다라고 신청하는 행위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부동산 경매나 공매에 붙여진 부동산을 직접 사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걸 사겠다는 사람을 대신 경매 참가하는 거예요. 만약 경매나 공매에 붙여진 부동산을 여러분도 살 수 있는데 지식이 부족해. 그러니까 경매나 공매 관련된 지식을 갖고 있는 법계공인 대표자가 대신 입찰 참가해주는 행위를 우리는 매수신청 대리 또는 입찰신청 대리라고 한다 이거예요. 이와 같은 업무, 즉 중개업, 상가나 주택에 관리된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 관한 상담,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을 잘할 수 있도록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상가나 주택의 분양 대행, 이사업체나 도배업체 소개, 경매 공매 관련 행위 요와 같은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지만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아무리 주식회사이고 아무리 유한회사라고 아무리 협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인데 이런 업무가 아닌 예를 들면 건축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됐다든가 또는 무역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됐다든가 하면은 건축업이나 무역업은 이 업무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이 법인은 등록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예.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법인의 대표자는 뭐 해야 된다고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그 다음에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자, 그러면 대표자라는 게 누구냐? 대표자라는 것은 대표이사를 줄인 말이에요. 이와 같은 회사의 대빵을 대표이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협동조합에 규정되어 있는 협동조합의 대빵을 조합장이래. 근데 조합장을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조합장이라 표현하지 않고 대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대표자면 상법상 회사의 대표이사이거나 또는 협동조합의 조합장을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대표자라고 부른다. 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자격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그러면 임원이란 말과 사원이란 말은 똑같은 말인데요. 임원이란 말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이사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사감사 이런 말을 쓰지 않고 이사 또는 감사를 임원이라고 표현하거나 또는 사원이라고 표현해. 그러면 임원은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이사감사를 말하고 그 다음에 사원이라는 것은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의 이사감사를 사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조합, 협동조합도 이사감사가 있죠? 협동조합의 이사감사를 우리는
임원 또는 사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앞으로 공부하면서 임원이란 말과 사원이란 말은 동일한 의미인데 임원이란 말이나 사원이란 말이나 이러한 회사나 또는 조합의 이사 또는 감사를 임원이라고도 하고 또는 사원이라고도 표현한다. 의미 이해합니까? 예. 네. 그러면 대표자란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협동조합의 조합장을 대표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임원 또는 사원이란 이런 회사나 또는 협동조합의 이사 또는 감사를 일컬어서 임원이라고도 하고 사원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근데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에 해야 되는데 만일 대표자가 한 명이면 이 사람 반드시 자격이 있어야 돼. 임원 또는 사원이 만일 한 명이다 라고 한다면 한 명의 3분의 1 이상은 몇 명? 한 명. 사람을 자를 수는 없잖아. 사람을 자르면 죽어버리잖아. 그래서 한 명의 3분의 1 이상 해도 한 명은 공인중개사에 된다. 임원 또는 사원이 두 명이다 하면 두 명의 3분의 1 이상도 한 명은 공인중개사에 되는 거예요. 세 명이라면 세 명의 3분의 1 이상도 한 명. 만일 네 명이라면 네 명의 3분의 1 이상은 두 명. 다섯 명의 3분의 1 이상은 두 명. 여섯 명의 3분의 1 이상도 두 명. 일곱 명의 3분의 1 이상 하면 세 명.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사안수서 배운 사사오입 이런 걸 전혀 개념을 여기 이해하지 마시고 사람은 자를 수가 없으니까 한 명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에 된다면 이 한 명 자체도 공인중개사에 된다는 거예요. 요만큼만 공인중개사가 요건 아니어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해됐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대표자와 임원 사원 전원 대표자 임원 사원 전원이 실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 대표자 임원 사원은 일반적인 직원이 아니라 회사와 같이 책임을 지는 주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실무 교육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표자 임원 사원 전원이. 그러면 대표자건 임원이건 사원이건 다 실무 교육 미리 받아야 한다. 이해됐어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법인도 중개사무소라는 건물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중개사무소 건물 확보는 아까 공인중개사가 건물 확보해야 되는 것과 똑같이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을 확보하라. 가설 건물은 안 된다. 근데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지만 부분적 사용 허가 또는 사용 승인 준공검사 받은 건물은 된다. 확보하는 것도 법인 회사 소유 건물에도 되고 남의 건물을 빌려도 된다. 그래서 다섯 가지 기준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 기준이 가장 어려운 내용인데 지금 현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자연인 중에서는 자격만 취득했을 뿐 전혀 자격증을 썩혀 먹고 있는 놀고 있는 공인중개사이거나 또는 법인만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때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하려면 실무교육 미리 받아야 되고 중개사무소 건물을 미리 확보해야 된다. 법인이 등록을 하고자 할 때 그 법인은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회사인 다섯 가지 중에 하나이거나 또는 협동조합에 해당되는 법인이어야지만 등록할 수 있는데 그 법인은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 된다. 또한 그 법인의 법인은 법 14조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 7가지에 해당되는 업무만 할 목적으로 설립이 되어 있는 그런 법인이어야 된다. 또한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에 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 3분의 1 이상도 공인중개사에 된다. 대표자라는 것은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조합의 조합장을 대표자라고 표현한 것이고 임원 또는 사원이란 말이란 회사나 또는 조합의 이사 감사를 임원이라고도 하고 또는 사원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다. 네 번째 대표자를 포함해서 임원 사원 싸그리 전부 다가 실무교육 미리 받아야 되고 법인도 중개사무소 건물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걸 갖추지만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럼 등록 기준을 갖추면 등록관청에다가 등록해 주세요라고 등록 신청을 하는데 그 등록 신청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교재 3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5 등록 신청 찾으셨습니까? 네. 예, 예. 자 그럼 등록 신청 요거 하는 방법은 어떻게 등록 신청하는지는 좀 쉬었다가 할까 하는데 쉬었다 할까요? 네. 예, 그래서 쉬었다가 등록 기준을 갖춘 공인중개사나 또는 법인은 어떻게 등록 신청하는지를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